약속 따라 손서 간구하오니
적으로 있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힘이 높았기 물결에 온종일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가득 내게 약속한 경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정우를 건너편에 떠나 귀한 힘조가 내게 밝히오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이 왕의 물결에 온종일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보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힘차게 빌려와 내게 한용하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높아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마음 속에 근심 없어 주 예수와 아래요 슬픈 마음 있을 때야 주 예수께 아래요 주 예수와 아래요 눈물하며 깊은 한숨 질때 주 예수 앞에 가려오라 온일 한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가려라 주 예수 앞에 가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가려라 깨로 주 예수 앞에 가려 내일 일을 염려하지만 주 예수께 가려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께 가려라. 우리나라가 전 국토가 신도시 개발로 시골까지도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버려진 땅이 쓸모없는 이 땅이 평당 몇만 원도 가지 않던 땅이 갑자기 금사라기 땅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몇만 원짜리가 몇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 소유주는 그 땅이 검사력의 땅이 되기까지 이 사람들은 그 땅을 버려두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갑자기 버려진 인생, 멸시받은 인생, 무시하는 인생, 업신여김을 당하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검사력이 같은 이런 인생으로 바꾸신다고 사실 그분이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세상 조건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기업이든 사람을 채용할 때는 똑똑한 사람, 지능이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명문대 출신,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냐면 첫 번째가 미련한 자들.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택하십니까? 약한 것들. 약한 것을 택하셨다 했습니다.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택했다는 말은 지명하셨다는 겁니다.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찜하셨습니다. 내가 너 내 것이야.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우리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한치 앞도 모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우린 강한 척할 뿐이지 그 내면은 엄청나게 약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28절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천한 것들, 천한 것을 택하셨다 있습니다. 그리고 멸시받는 자들, 멸시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택하셨다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다섯 가지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천합니다. 나는 멸시받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괄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마치 버려진 인생처럼 내 스스로 나를 볼 때도 절망밖에 할 수 없는, 도대체가 한 참도 모르는 내 인생이 예측 불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론 지옥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한두 번 이런 고뇌와 혼자만의 깊은 밤에 잠 못 이룰 때에 이런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없는 것들, 하나님은 이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전 지구촌에서 수많은 지역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는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가운데 죽음의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를 가리켜 일명 사망의 바다, 저주받은 바다. 단 한 사람도 몇 천 년이 흐른 세월이 흐른 동안에 이 바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바다가 속해 있는 국가에서는 저런 쓸모없는 하나님의 만드신 천지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무용지물인 땅이라고 했던 땅이 바로 이 바다인데 이 바다는 사해 바다입니다. 이 사해 바다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중동에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데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에 이 사해 바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해 바다는 가장 깊은 수심이 378m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나타나는 실제로 현존하고 있는 이 사해 바다를 여러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 평균 깊이는 수심은 118m로 알려져 있습니다. 118m. 여기는 염도가 일반 바다 소금 염도보다도 6배에서 7배 짠 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떠버립니다. 이 사해 바다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식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는 이 땅을 쓸모없는 땅으로 방치해버렸습니다.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 사해 바다를 바라본 사람은 일명 저 바다는 저주의 바다야, 저 바다는 죽음의 바다, 아무도 그에게 이 바다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해 바다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요단강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일반 해수면보다도 400m 수심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심이 낮은 곳에 물은 받아들이는데 물이 흘러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신기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 바다에 특별한 비밀이 있는데 물은 유입이 되면 자연히 수심이 수위가 높아지든지 물이 범람을 해야 되는데 수천 년이 흘러도 물의 수위, 수심의 깊이는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받아들이는 물의 용량과 정발되는 수증기가 같이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을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바라볼 때 가장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무시했고 멸시했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던 이 땅이 이스라엘 국가의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 사해바다가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아니 될 국가 경제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대프로젝트를 가지고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이 사해바다를 어느 한 과학자가 호기심에 사해바다 물을 떠다가 그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에 있는 소금 진흙을 채취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은 유황성분이 있습니다. 유황성분과 질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수십 종의 놀라운 광물질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 밑에는 수심 가득 밑바닥에는 엄청난 광물 자원들이 무진장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죽음의 바다가 아닌 생명의 바다였습니다. 이곳은 지금 화장품 공장이 사이바다 주변에 세워져 있고 또 건설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악성 피부염으로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이바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 인체에 피부병을 유발하는 이 세균들이 이 사대의 바다에 들어가면 세균 다 죽어버립니다. 사멸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악성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사이바다를 계절 없이 매년 매일같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이 사이바다를 찾아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병에 치료됩니다. 사이바다 밑에 있는 흰 진흙 소금을 그것을 가지고 팩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그리고 가장 효능이 뛰어난 이 팩이 특히나 여성들이 사용하는 이 팩은 단연 이 사해바다에서 채취되는 그것 성분으로 만들어진 팩입니다. 유럽에는 수많은 이 여성들이 이 사해바다의 이 진흙 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고가의 이 팩은 시판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만듭니다. 사이바드에서 나오는 소금 성분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 페인트 원료의 약 25%가 이 사이바드에서 나오는 그 성분을 가지고 페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 어느 건물이든 소화기가 있습니다. 불이 나면 불을 끄는 이 소화기는 소화기 액이 있고 또 소화 안에 약이 있는데 약품이 있는데 여기서 소화기를 누르면 나오는 이러한 약품들이 바로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소금 성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브롬이라는 미네랄 성분이 있습니다. 브롬. 이 브롬은 전 세계 생산량의 4분의 1을 이곳 사해바다에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비료를 만듭니다. 질소 비료는 칼륨이라고 있습니다. 이 칼륨이라는 이 비료를 만들 때 이 칼륨 성분이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여기서 그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국가 경제를 사해 바다에서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만큼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절망의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 죽음의 땅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수천 년이 흘러가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 사해 바다를 지금은 한 국가를 살리고 세계에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가장 축복의 땅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자리가 절망의 땅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택한 사람. 오늘 성경 속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본래 이 사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사해 바다를 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기름진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며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 사람이 떠날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최소한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중동지역에서는 비옥한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75년 동안 그 자리에서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정든 곳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때는 이러한 상상에 젖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는 훨씬 나은 그곳은 나군일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으니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이 흐르고 그곳은 오곡백과가 물어있는 그런 대단히 비옥한 땅으로 알고 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아브라함이 갔던 이 사막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창세기 1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을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15절에 하실 말씀이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눈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보고 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마 하신 이 땅을 바라본 아브라함이 그 당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열사의 사막입니다. 풀 한 폭에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막 한가운데 세워놓으시고 너 동서남북 바라봐 내가 이 땅 너한테 주마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곳이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른 땅입니까?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곳, 풀 한 폭에 자라지 않는 이곳이 왜 내게 이것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른 땅 주고 그것은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기름진 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사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발을 딛고 서 있기조차 힘든 만큼 주여 지혈이 뜨거워서 이곳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목은 다 들어가는데 이곳에서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내가 어디에 목을 축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광야 모세도 광야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이 광야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요 그러셨습니다. 말씀이 영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장소가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옮겨왔더니 모세가 서서 있었던 그 광야 40년 광야는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광야는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떠신가요? 행복하십니까? 낭만이십니까? 낙원이신가요? 파라다이스입니까? 내가 사막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늘 갈증이 납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하나님 지쳐 죽을 것 같습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녔더니 부자 되셨습니까? 교회 다녔더니 자녀가 잘 되시나요? 교회 다녔더니 가정이 항상 편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보다도 더 어려움이 있고 몸은 아프고 사업은 어려워질 때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늘 갈등하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광야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막 모래밭밖에 보이지 않지만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느냐?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야.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막이에요. 우리 환경을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이 시간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 사막 같은 자리에 내가 서 있는, 나 혼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절망의 땅이고 죽음의 땅 가슴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디디고 있는 그 발밑에 내가 퍼내고 퍼내도, 너 평생 아니라 네 자손 대대로 퍼내도 넘쳐나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름진 땅이라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이 땅 일부가 사해 바다입니다. 그 땅은 죽음의 바다가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네 말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가정이 절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감추어놓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비전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우리는 지금 진행형이에요. 아직 인생길 가고 있습니다. 중간 결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간 결산하지 않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반드시 창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요새 기도를, 제가 체력이 많이 피곤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에 5시간씩을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 보니 성도 기도 제목을 매달 한 달씩 제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통곡을 할 뻔했습니다. 우리 성도 기도를 가지고 제 기도실에서 이것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 성도 축복해 주세요. 이 성도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제발 좀 몸 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성도들 좀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직장 생활을 더 평안하게 해주세요. 손을 높이 들고 제가 성도의 기도를 전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때로는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인생 지금 마감한 것이 아니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 심히 창대한 축복이 내 나중 우리 남은 인생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레드 카펫을 깔아놓으실 겁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제 제가 소개하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다윗, 그리고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멸시당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해바다를 버려진 것 처럼 한때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소개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사야 41장 14절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벌레 같은 인생. 다른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합니다. 지렁이를 야곱을 비유한다면 지렁이 특징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지렁이는 어떤 곳에 가장 많이 살고 있을까요? 가장 악취가 나는 시궁창 이런 곳에 파묻혀 사는 것이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야곱, 가장 악취나는 세상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야곱. 지렁이는 땅에 기어다닙니다.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지렁이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고개를 들 줄 모릅니다. 지렁이는 사람 발이 밟힐까 봐서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 그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이름인가요? 열두 아들 태어났고 열두 지파의 아버지가 되었고 오늘날 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이름이 민족 국가의 이름이 된 야곱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렁이 같은 인생을 가장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꾸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귀한 죽음이 있습니다. 가장 고귀한 죽음은 어떤 것인가요? 야곱이 죽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이 야곱을 하나님 사랑하셨길래 그의 마지막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멋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평생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위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며 이 땅을 떠나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린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에게 가장 최고의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7절과 9절과 10절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7장 7절을 보면 요셉이라는 이 소년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 단들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 해와 달과 별이 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청소년 17살짜리 이 요셉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보다 채색옷을 지어 입힐 만큼 사랑했던 이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대노합니다. 화를 내면서 성경은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꾸짖어. 한글에는 이 꾸짖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가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아르. 이 가아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협박하듯이 욱박지르듯이 주먹으로 칠듯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요셉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곡식단들이 저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저에게 절했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이 아들을 협박을 하듯이 욱박지르듯이 주먹질을 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아마 요셉은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국무총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 노예로 간 그는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권력 있는 정치 권력자 보디발이라는 사람 시비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왕이라는 바로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비대장 보디발 집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집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서 보게 되면 이 보디발 아내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부인입니다. 그 남편은 나는 새도 떨어뜨립니다. 이 부인이 이 요셉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마치 상품과 같습니다. 이 사람 비위만 맞추면 요셉은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한 본인에게 악조건 가운데서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이 사람을 거역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결국 감옥 들어갔습니다. 감옥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적격적으로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여기서 우리 정리하면 야곱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요셉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이 80세 때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80세 된 모세를 세우십니다. 세우실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에 관해서 성경은 계시록 11장 3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면 계시록 11장 3절은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정인이 나오는데 정인이 있어요. 정인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하늘을 닫아 비오지 않게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물이 피되게 한 사람입니다. 바로 물이 피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정인입니다. 정인은 어떤 정인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인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오늘 여기에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네요? 다윗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조차도 이 다윗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크게 쓴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우리한테는 골리앗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군대를 다 이끌고 나가도 이 골리앗을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대치하고 있는데 목동 다윗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 이마에 명중해서 이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우리 환경에 골리앗이 많습니다. 인생의 골리앗.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언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름에 의지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골리앗 같은 문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질병이 골리앗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난이 골리앗일 수가 있습니다. 겹겹이 겹겹이 첩첩이 첩첩이 쌓여있고 막혀있는 골리앗 같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게 되면 남유소 안전병이 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남유소 안전병이 된 자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자입니다. 못 일어납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못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데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았더니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이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그런 사업장 되시기 바라고 직장이 그런 직장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베드로 요한이 이 남유소 안전병이 된 자는 그 사람 생각할 때는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못 일어난다고 체념해버린 사람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의 손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았을까요? 생각 없이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잡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잡았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로 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나라에서 도지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세 사람이 한결같은 똑같은 소리가 우리는 당신에게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이 사람은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천사를 거기 보내서 이 사람을 불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포로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했던 이 사람들을 불 속에서 하나님 건져내시더니 따라하십니다. 더욱 높이시니라. 더 높여버립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 지키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축복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감춰오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다 이런 축복이 어느 곳이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느부갓네살 왕이 법으로 정합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겠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모든 평소와 똑같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합니다. 결과는 이 사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이 사자굴에서 이 사람을 건져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하시는 말씀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이 두 번 바꿔집니다. 왕이 바꿔졌다는 것은 정권이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꿔지면 권력자들도 자리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왕이 바꿔줬어도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늘 이 사람을 그 길을 열어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실망할 이유가 없고 업신여김 당해도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한 나를 서시고 미련한 나를 택하시고 천한 나를 택하시고 없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마치 버려진 사해 바다가 이스라엘 국가에서 가장 귀한 이제는 보배와 같이 여기는 그 땅이 된 것 같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난 뒤 그럼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기 전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최초의 일곱 집사,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셨던 일곱 집사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서대반, 이 사람은 전도하고 있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때 이름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회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상의 가장 큰 보배가 어떤 것일까요? 다이아몬드? 아니면 그보다 다른 어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 우주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하나 있어요. 그 보배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예수입니다. 예수밖에는 보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의 보배로우신 예수, 예수님께 한번 투자해 보세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내 일생을 한번 주님을 위해서 던지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천대까지 축복하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세요. 우린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축복의 행운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